미소장입니다. 미소들 다이소랑 투쿨포스쿨이 만난 거 아시나요? 세상에나 이렇게나 많은 제품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소들이랑 같이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같이 사용해 볼까요? 미소들 먼저 쿠션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저 너무 기대돼요. 투쿨포스쿨 쿠션이 원래 좋잖아요. 과연 다이소에서 나온 제품은 어떨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단 듀이랑 벨벳 두 가지 종류로 나왔고 호수는 1호, 2호가 있더라고요. 한 17호에서 21호까지는 1호, 22호에서 23호는 2호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할 거여서 제 피부톤에 맞는 1호를 반반씩 사용을 해볼게요. 미소들 쿠션 가격은 5,000원입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거 괜찮으면 학생분들이 쓰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듀이를 반을 발라볼게요. 짠!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촉촉한 쿠션이겠죠? 이렇게 뜯고 오! 퍼프가 되게 통통하고 여기가 뽀송뽀송한 퍼프예요. 살짝 바르면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질감의 퍼프입니다. 컬러는 되게 예쁜데? 그럼 이제 벨벳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벨벳은 조금 더 어두워, 케이스가. 미소들 이게 듀이, 이거는 벨벳인데요. 얘가 조금 더 옐로우 베이스에 화사하고 요거는 핑크 베이스에 조금 더 얘보다는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손에도 한번 컬러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듀이 벨벳이에요. 듀이는 광이 장난이 아니에요. 확실히 벨벳이 핑크 베이스인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얼굴에 발라볼게요. 이거는 듀이. 오, 컬러가 제 피부톤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피부가 지금 21호보다는 살짝 밝은 한 20호 정도 톤이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자연스럽게 컬러가 딱 맞네요. 와, 진짜 촉촉하게 잘 발린다. 나 역시 투쿨이다. 진짜 컬러 너무 예쁘고 피부 표현이 미쳤는데요? 모공 커버도 되게 잘 되고요. 코게임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안 바른 쪽은 코에 모공이랑 블랙헤드가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진짜 잘 메꿔졌어요. 이 듀이 쿠션은 살짝의 오일광이 피부를 진짜 예쁘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럼 이쪽 벨벳을 한번 발라볼게요. 짠! 컬러는 듀이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 컬러 자체가. 커버력은 확실히 더 좋습니다. 밀착력이 조금 더 좋아요. 아무래도 이 촉촉한 쿠션은 밀착력은 벨벳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피부 표현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공 블러 처리가 장난이 아닌데요? 바르자마자 그냥 모공 실종이야. 진짜 뽀송하게 피부 표현이 되거든요. 피부 속은 그렇게 막 건조한 느낌은 안 나는데 겉을 딱 보면요. 파우더 처리를 한 것 같이 표현이 됩니다. 살짝의 핑크빛이 들어간 컬러여가지고 피부가 되게 화사해 보여요. 이게 듀이? 와, 요 광 쿠션에서 이렇게 예쁘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자칫하면 개기름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냥 피부가 원래 좋은 것처럼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벨벳. 뽀송뽀송하게 피부 처리가 됐죠? 그 다음에 미소들 짠! 블러셔 사용을 해볼게요. 블러셔는 두 가지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5,000원의 미소들 블러셔랑 하이라이터가 같이 들어가 있어. 이게 1호 베어 코랄, 이게 2호 페어 모브 컬러입니다. 이게 쿨톤, 웜톤이 사용하면 딱 예쁠 블러셔 컬러예요. 그럼 반반씩 한번 발라볼게요. 미소들 1호 베어 코랄은 아까 벨벳 쿠션 바른 데다가 발라볼게요. 오, 요거는 진짜 웜톤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코랄 컬러거든요. 와, 이거는 컬러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블러셔예요. 입자가 너무 곱고 모공 끼임 없이 너무 잘 발리는데요? 요거가 다이소로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화장품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다이소에서 산 메이크업 제품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네요. 기절이야. 와우.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터를 손에 발라서 블러셔 바른 이쪽 부분에다가 톡. 살짝의 촉촉한 느낌이 있는 하이라이터예요. 그래서 피부 표현을 더 예쁘게 만들어준다. 대신 이런 제품들은 쓱쓱쓱쓱 문지르면 피부 베이스가 떡질 수 있기 때문에 톡톡톡톡 쳐주면서 하이라이터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광이 진짜 예쁘게 표현이 되죠? 제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요 2호 컬러를 이제 이쪽에다 발라보겠습니다. 저는 요런 핑크 컬러 너무 좋아하거든요? 딸기우유에 밀크 컬러가 조금 더 많이 섞인 그런 느낌이고요. 가루가 진짜 고와요. 이게 조금 더 여리여리하게 표현이 되죠? 근데 요 컬러는 미소들 웜쿨 상관없이 나는 핑크 컬러가 조금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미소들 이게 파우더 타입이다 보니까 아까 사용했던 촉촉한 베이스가 뽀송하게 바뀌긴 하거든요? 나는 좀 촉촉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촉촉한 블러셔를 사용을 해주시면 더 예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톡톡.
아니 하이라이터도 미소들 입자가 미쳤는데? 습시가 하이라이터여가지고 와 컬러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이게 1호, 2호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 쿠션으로 경계선을 살짝 잡아가지고 조금 더 촉촉하게 피부 표현을 연출을 해볼게요. 이쪽은 아까 사용했던 벨벳 쿠션으로 경계선을 좀 정리해주겠습니다. 미소들 그 다음에는요 멀티 쉐딩입니다. 멀티 쉐딩도 5,000원이고 컬러가 두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웜 쿨입니다. 와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쉐딩이 5,000원으로 나오다니 대박이잖아요. 이 웜톤 쉐딩은요 조금 더 노란기가 들어가서 좀 더 진하고 쿨 쉐딩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회색빛이 들어간 쉐딩이에요. 컬러 딱 보면 차이가 보이시죠. 저는 평소에 이런 회색빛 쉐딩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반반씩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호 조금 더 연한 컬러로 쉐딩을 해볼게요. 어떻게 두 가지 컬러가 이렇게 나와서 5,000원이요? 2,500원, 2,500원인 거잖아요. 아 근데 살짝 가루날림이 있긴 있네요. 우와, 조심히 써야겠다. 이걸로 톡톡톡톡. 컬러가 진짜 자연스럽게 잘 올라가요. 처음에 막 가루날림이 있었고 지금은 가루날림 없다. 이제 코 쉐딩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런 컬러로 코 쉐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딱 그림자 컬러잖아요. 이걸로 쉐딩하면 진짜 자연스럽게 코 쉐딩이 되기 때문에 요런 컬러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 역시 컬러가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냥 원래 내 코가 높은 것처럼 딱 표현해주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미소들 조금 더 진한 요 컬러로 애교살까지 만들어볼게요. 웃었을 때 생기는 이쪽에 그림자를 잡아주는 겁니다. 와 애교살 그림자 잡기도 너무 컬러 예쁘다. 그림자 잡고 안 잡고 차이 미소들 많이 나죠? 확실히 이쪽이 눈이 더 커 보여. 이제 웜톤 1호 쉐딩을 이쪽 편에다가 해볼게요. 이거는 컬러가 조금 더 진해가지고 21호이신 피부들은 이 컬러 사용하면 될 것 같고 23호이신 분들은 적절히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것도 턱 쉐딩할 때 진하지 않고요. 진짜 자연스럽게 잘 올라간다. 여기랑 비교하면 조금 더 진하긴 해요. 이거는 뭐 컬러 조절을 하면 되니까. 나는 만약에 1호 컬러 쓰면 얘만 사용할 것 같긴 해요. 대신 이 컬러는 아이섀도우로도 사용하기가 좋은 제품이에요. 활용도가 너무 좋은데? 그 다음 이 컬러로 이쪽 코 쉐딩 해볼게요. 그냥 평소에 쓰던 투쿨 아트클래스 바이오뎀 쉐딩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 그거는 16,000원인가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5,000원에 두 가지 컬러? 그러면 나는 이거 사지. 쿨톤 컬러보다는 웜톤 색상이 조금 더 진해서 코 쉐딩할 때 컬러가 더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이 되긴 하죠. 그리고 애교살까지 다시 해볼까요? 연한 컬러 이걸로. 쉐딩할 때 미소들 꼭 애교살까지 이렇게 잡아주세요. 애교살 그리면 눈도 커 보이고 동안처럼 보이고 이 중앙부가 더 짧아지다 보니까 균형감 있는 얼굴이 된답니다. 예쁘죠?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요. 아이브로우가 총 3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저는 1호 컬러가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아서 이거를 양쪽 다 사용을 해볼게요. 1호 다크브로우 사용할게요. 얘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오! 3,000원인데 밑에 브러쉬까지 달렸어. 항상 눈썹을 그리기 전에는 미소들 브러쉬로 빗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떡진답니다, 그릴 때. 화장 초보로 보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저는 눈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눈썹만 잘 그려도 화장 고수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굉장히 얇게 나와가지고 정교하게 그리기 좋을 것 같아요. 쓱쓱쓱 한 올 한 올 그려주고 이제 옆부분을 살살살살 채워주면 돼요. 그 마치 에스쁘아의 빨간 색깔 아이브로우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사용감? 방금 사용한 제품들은 굳이 올리브영까지 가서 비싼 제품 안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다이볼륨? 다이볼륨? 눈썹 진짜 잘 그렸죠? 나 너무 잘 그렸는데? 스크럽 브러쉬까지 달렸는데 3,000원인 거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이브로우 카라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가격이 5,000원. 어? 좀 비싸네?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브러쉬가 얇고 작게 나와가지고 그리기가 편할 것 같긴 해요. 헤어 컬러랑 이 브로우 컬러가 맞아야지 퀄리티가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눈썹이 엄청 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꼭 브로우 카라 사용하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눈썹 숲이 많으면 굳이 브로우 펜슬로 그릴 필요 없거든요. 그냥 브로우 카라로 정돈만 해도 예쁩니다. 괜찮죠?
다이소에 요 태그 제품 아이섀도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쉐딩이나 블러셔를 활용해서 해주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블러셔로 한번 눈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 페어 모브 블러셔로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쓱쓱 발라줄게요. 굳이 아이섀도우가 나올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터로 애교살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쿨톤 쉐딩으로 요 진한 컬러 있잖아요. 요거를 이런 조그만 브러쉬에 묻혀서 삼각존 채워줄게요. 화장품은 굳이 딱 정해진 제품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벌써 눈화장 끝이 났고 이쪽도 똑같이 웜톤 블러셔 컬러로 바르겠습니다. 입자가 진짜 고와가지고 가루 날림 없이 되게 잘 올라가고 컬러도 발색이 되게 잘 돼요. 이번에는 웜톤 쉐딩 이 진한 컬러로 삼각존. 이렇게 블러셔랑 쉐딩으로 눈화장까지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라인은 3,000원 다크브라운 컬러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얇고요. 살짝 길다랗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라인 그리기가 되게 편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라인까지 그렸습니다. 뷰러는 필리밀리 뷰러 사용을 할게요. 포인팅 뷰러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마스카라는 없더라고요. 제가 마스카라는 다이소 제품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3,000원짜리 잉크걸 마스카라. 요거 다이소 제품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평소에도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입술을 발라볼 건데 보니까 입술 제품은 따로 안 나왔더라고요. 대신 멀티 컨투어 스틱 3호 로즈 컬러가 립 라이너로 쓰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3,000원이에요. 로즈 컨투어 컬러는 이런 컬러입니다. 예전에는 립 라인을 안 땄었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따고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술이 진짜 통통해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그래서 무조건 라인을 따고 있어요. 제가 엄청 짝짝이에요 입술이. 그래서 이걸 꼭 맞춰줘야 돼. 이 스틱은 아무래도 컨투어 스틱으로 나와서 그런지 립 라인 따기는 조금 컬러가 어둡기는 해요. 이거 말고 125 컬러는 이제 쉐딩 잡기 좋거든요. 그래서 듀이 쿠션 쓰고 피부도 다 촉촉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125 제품 으로 쉐딩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틴트는 다이소 제품이 제가 없어가지고 투쿨 제품 따로 갖고 왔거든요. 요거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쿨 포스쿨 플레르 틴트 2호 요거는 이쪽에 발라볼게요. 이렇게 바르고 옆쪽 쿨톤 화장에는 1호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오늘 화장이 가을에 하기가 너무 좋은 톤 다운된 메이크업이어가지고 데일리로 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소들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쿨톤, 여기는 웜톤. 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쁘고요. 제가 화장하면서 말을 좀 많이 하고 웃었잖아요. 듀이 쿠션 쪽은 모공끼임이나 그런 게 없는데 벨벳 쿠션 쪽에는 코끼임 여기가 살짝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퍼프로 살짝 하면 없어질 것 같긴 한데 피부 표현 5,000원이면 나는 대만족이야.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 몇 가지를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일단 이쪽에 사용했던 듀이 쿠션 5,000원짜리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광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 진짜 데일리로 너무 잘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5,000원짜리 멀티 쉐딩 나는 쿨톤 컬러가 마음에 들었어. 그림자 컬러까지 너무 완벽해가지고 이것도 진짜 괜찮고 블러셔 2호 핑크 컬러 이것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웜쿨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핑크에다가 하이라이터까지 있는데 5,000원이야.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3,000원짜리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3,000원짜리도 되게 잘 그려지고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섯 가지 제품을 아주 추천을 합니다. 우리 미소들도 다이소 가봐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소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진짜 너무 신나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미소들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그럼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 어떤 영상 보고 싶으신지도 같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